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굶었어요. 아니 이 옷이 제 5년 전에 샀던 옷인데 안 들어갈까 봐 어제 밤에 입어봤다가 아 오늘 딱 하루만 굶으면 될 것 같아서 토할 것 같아요 지금. 자 오늘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아무래도 일단 이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들으세요. 지금 저 끝에 친구를 안 보여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요.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먼저 제가 보통 수업할 때도 제 소개를 안 하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대학을 안 나왔나 보나 해가지고 제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수학 강사고요. 스탠퍼드대학교 수학과를 나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사실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 기쁨을 사실 잊을 수는 없어요. 잊을 수는 없는데 이게 살아가면서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을 많이 잊고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대학 타이틀보다 본인이 더 커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는 다른 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대치동에 와서 강사 생활을 시작을 해서 제가 올해 9년차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9년차 강의를 하고 있고 온라인은 이제 5년차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치동은 저는 이제 대치키드가 아니고 저희 엄마 아빠도 대치맘이 아니라서 대치동은 약간 좀 미스테리한 동네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엄마나 이제 아빠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이 뭐 음마파트에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음마파트가 일식집하고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되게 이제 당황스러웠는데 전혀 대치동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대치동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느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도 드라마 하나 있죠. 스카이캐슬 있죠. 제가 작년에 저는 원래 이제 그렇게 활발하고 막 시끄러운 사람이 아닌데 작년에 제가 뉴런하면서 애들이 하도 힘들어해가지고 제가 연기를 좀 했거든요. 대치맘 연기를 했는데 올해는 여러분 스카이캐슬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 거고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학 강사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열심히 할 예정이고 여러분 아무래도 지금 오늘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저를 보기 위함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좋은 이제 성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집중이 되는 게 맞을 거라서 저도 사실 이번 주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저 수요일날 당장 개강인데 그 전에 마음가짐부터 해서 어떻게 여러분 했으면 좋을지 제가 1년 내내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제가 수업할 때 다른 얘기를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 이제 어차피 제가 수업대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100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100을 다 기억을 못하거든요. 100을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10 정도 기억을 해요. 자 그래서 뭐 따로 이제 메모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아 오늘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앞으로 이제 이 정도 뉘앙스로 일단 느낌만 좀 잘 전달을 일단 해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목표를 잘 세우세요. 입시는 무조건 딱 1년 안에 끝내는 게 제일 건강상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제일 좋기 때문에 물론 다시 해도 괜찮아요. 괜찮지만은 최대한 일단 1년 안에 끝낼 거 목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얘기부터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이제 수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수능이 끝난 지가 거의 이제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성적도 다 발표가 되고 이미 수시들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죠? 국어 시험이죠. 어느 누구도 국어 시험이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좀 브랜드 네임이니까 좀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이 푸는 뭐 이제 샹샹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제 벙서 모의고사 이런데 만약에 국어 시험이 그렇게 나왔으면은 제가 애들 반응이 대량 예측이 되거든요. 쌍욕을 할 거예요. 아 이거는 수능스럽지 않아. 이건 수능스럽지 않고 그냥 쓰레기야. 종이 낭비했어.
PDF나 사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큰일 나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 수학시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냥 이제 그 날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종강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교재 작업을 하고 이제 촬영도 계속 하다가 그날은 제가 오전 일찍 연구실을 나갔어요. 연구실 나가서 그 연구실 직원분들하고 저랑 이제 다 같이 문제를 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수분과 작업해야 되니까 국어시험이 끝났어요. 국어시험 끝나고 이제 국어시험지가 올라왔는데 저희도 이제 커뮤니티를 계속 모니터링을 이제 24시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 반응이 뭐였냐면은 국어시험 쉬었대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저는 이제 그래서 6월 때도 그렇고 9월 때도 그렇고 그냥 그랬었기 때문에 아 그냥 수월하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시험 끝나고 실제 반응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 어떤 얘기 있었냐면은 국어 1등급 커트라인 97점일 거다라는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았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1년 동안 수업하면서 단 한 번도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안 해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만 해도 일단 시험을 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수능시험 또는 6월달 시험 또는 9월달 시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걸고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감이 크고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한번 막히면은 온갖 생각이 다 나거든요. 쉽지 않아요. 어떤 시험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 외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단편적으로 그냥 몇 문제 그냥 쭉 한번 풀어보고 나서 그냥 해볼만 했네라고 이제 단순하게 평가하시는데 자 절대로 시험 난이도는 그 당사자 말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저도 6월 달이나 9월 달 시험 보고 나면은 그 인터뷰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자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인터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난이도를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시험이 쉬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기사는 이렇게 낼 거거든요. 수학 상당히 쉬워하고 반말 찍찍할 건데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험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 시험을 보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랬던 사람을 말씀드리면 어떤 시험도 쉽지 않고 시험 당사자들은 무조건 모든 시험이 어렵게 느껴져요. 만약에 시험 난이도가 실제로 쉽다고 하더라도 시험 딱 당일날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 그냥 순탄하게 잘 풀었고 내가 잘 넘겼다에 만족하는 거지 아 너무 쉬웠네 이런 생각 잘 안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자 그러면 이 국어시험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수학시험을 사실 묻혔어요. 묻혔는데 자 보세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시험지를 다시 풀고 해설 강의 또 찍고 이제 해보면서 보니까 가영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자연계 손들어 보자. 자연계 여러분 공부 졸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인문계 손들어 봐. 제발 공부를 좀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 자 근데 이번에 이제 가영 시험지도 마찬가지고 나영 시험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험지도 쉽다라고 제가 판단을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예전하고 좀 시험지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마 6월 달부터 이제 비슷하게 경향이 있었을 텐데 6월 달 시험 혹시 기억을 하시면은 21번이나 30번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중간 부분에 17번부터 해가지고 느낌이 딱 안 좋거든요. 자, 근데 그런 시험이 훨씬 더 합리적이면서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인 게 보통은 말이에요. 21번 또는 특히나 30번 같은 경우는 아예 풀려고 드는 친구들이 잘 없어요. 대부분은 시험을 쭉 보다가 30번을 풀기 전에 일단 시험이 끝나거나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그냥 30번을 버리고 가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선생님들의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결론 나오거든요. 학교 선생님 하신 말씀이 이게 30번이 어차피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울 거고 애들도 이제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 상태에서 답만 딱 맞추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교육적인 목적이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평가원 분들도 분명히 뭐가 힘들 거냐면 30번을 그 정도 볼륨과 난이도로 1년에 몇 개씩 생산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년에 얍삽한 짓을 했거든요. 6월달 9월달 그렇게 안 내다가 수능만 그렇게 냈어요. 그냥 기모았다가 딱 그때만 내는 거죠. 그러다가 올해 이제 6월 달도 마찬가지고 9월 달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21번 또는 30번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지 않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보다는 훨씬 더 수월했거든요. 그럼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함부로 막 이제 시험이 어떨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얘기를 잘 안 해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보통 얘기를 잘못하면 학생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 때문에 만약에
얘들 이번에 30분 쉬울 거라고 제가 잘못 얘기하면 애들은 아 무조건 쉽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보통의 기조로 봤을 때 6월달 시험도 마찬가지고 9월달 시험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일단은 킬러 문제가 복잡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친구들은 시험을 그래도 일단 수월하게 볼 수 있었으나 자 문제는 중간 부분이 어렵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시험이요. 왜 그러냐. 예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문계 시험이 굉장히 극단적이거든요. 1번부터 29번까지가 여러분 교과서나 센수학만큼 쉬워요. 그리고 나서 30번은 이제 약간 좀 문제가 너무 야비했던 게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없이 개수를 세는 문제인데 시험장 가서 하나 잘못 세면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합리해지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 정시도 마찬가지, 수시도 마찬가지고 줄을 세기가 너무 힘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이제 중지한 거고 가형도 마찬가지, 나형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올해 만약에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하시거나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들은 좀 생각을 하실 게 굉장히 합리적인 과목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오히려 수학시험장 가서 전략을 잘 세워서 내가 어떤 문제를 빨리 잘 풀어서 못해도 일단 28개 이상은 풀어낼 것인가 이 고민했다면은 자 여러분 이제 중간에 막히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건 6월달 시험 끝나고 나서도 한번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게 그때 이후에 수업에 모든 얘기를 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시험장에서 앞으로는 번호를 신뢰를 안 하셔도 될 거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예전에 나왔던 16번이나 17번하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16번, 17번하고 아예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분명히 가다 보면 막힐 수 있는데 네가 막히면 너도 막힐 거고 남도 다 막힐 거니까 일단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결국 뭐냐 17번도 마찬가지고 18번, 19번, 20번, 21번, 사실상 21번까지 난이도가 다 똑같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오히려 더 합리적인 시험이고 킬러가 쉬워지면서 근데 킬러가 쉬워지는 게 맞죠. 이건 사실 학습을 해서 일단 대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중상 정도 난이도를 많이 심어놓으면은 오히려 좀 잘한 친구가 시험장 가서 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회복이 돼요. 충분히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죠. 수학시험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일단 커뮤니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얘기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저는 사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아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생각하면서 3페이지 넘어가면서부터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딱 올라왔던 이제 얘기들 보니까 아 이번에 수학 1컷은 100점일 거고 이건 30분 컷이야 이런 글이 있는데 다 찾을 거예요. 절대 질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저도 굉장히 문제를 빨리 푸는 편인데 30분 안에 못 풀어요. 저 30분 안에 풀고 7등급 맞을 자신 있거든요. 그냥 찍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면 하시는 게 맞냐면 중간 부분이 무거워질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킬러 문제 대비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유는 공부하면 되니까 실제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러분한테 이제 주입을 시키고 싶은 사실관계는 앞으로는 시험장 가서 문제 번호를 보고 걸은 일은 없으셔야 되고 물론 문항 배치야 객관식 1번부터 30번까지 순차적으로 난이도 높여가면서 분명히 배치를 하실 거지만은 이게 느낌적인 느낌 자체가 17번을 어렵게 느낀 친구랑 19번을 어렵게 느낀 친구가 분명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목표를 어떻게 삼는 게 맞냐면 최대한 문제를 버리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트를 다 풀어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학시험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쉽지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대비를 못할 시험이냐?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시험을 끝나고 했던 얘기가 국어 때문에 재수를 아예 하기 싫은 친구도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이유는 이게 어차피 대비를 해봤자 될 일이 아닌구나 생각하지만은 자 여러분 수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공부하는 만큼 나올 거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출제하고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미묘하거나 복잡하거나 아예 문제가 될 것 같은 주제는 아예 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객관적으로 낸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자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자꾸 아 이런 게 수능에 나올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나와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계속 수업하면서 얘기하지만은 함부로 예측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이번에 국어 시험이 그렇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랐었고 사실 지금 새롭게 나오는 이 수능에서도 국어 시험이 쉬울지 어려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사람 또 생기거든요. 아 욕을 하도 먹었으니까 국어는 쉬울 거다. 아닐 수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자 모든 과목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영어도 다소 어려웠거든요. 영어도 다소 어려웠던 게 학생들이 약간 좀 이제 함부로 이제 쉬운 경향으로 계속 난이도를 예측하시는데 원래 난이도는 예측을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모든 과목 모든 단어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단어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수업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제가 그래도 이제 수학 전공한 사람인데 사실 수학적으로 중요한 거랑 수능 시험 또는 어떤 수학적인 테스트에서 중요한 거는 느낌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사실 여러분 배우고 있는 모평균의 추정이나 모비율의 추정 마지막 통계 단어 있죠. 수학적으로 사실상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은 시험에는 내거든요. 왜? 테스팅에서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뭐냐? 여러분들은 아직 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정확하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를 공부해 본 적 없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다를 스스로 걸으시면 안 돼요. 걸으시면 안 되고 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거니까 그렇게 대비를 하시고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냐? 어차피 지금 똑같을 건데 그래서 태도를 아예 바꾸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자, 두 과목이 있죠. 보세요. 자, 자연계 친구들은 미적분 2를 가장 중요하게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되나? 자, 미적분 2는 사실상 이제 더 이상 낼 수 있는 소재가 없어요. 계속 재탕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3년 전부터 이제 미2까지고 일단 낼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미적분 1을 계속 섞어요. 자, 이번에 이제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다항함수 문제거든요. 미적분 1 문제예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미적분 2를 어쨌거나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치면 미적분 1을 다 아셔야 되는데 끝까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미적분 1만 놓고 보면 인문계 친구들 더 잘하거든요. 직접 출제가 되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올해는 아예 이 강의를 찍어가지고 그냥 이제 사이트에 계속 걸어놓은 생각인데 자, 그럼 기본적으로 3차 함수나 4차 함수 모든 다항함수 비유관계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거를 시험장 가서 예전하고 다르거든요. 자, 수능 시험은 93년부터예요. 저도 어린이였어요, 그때. 믿으세요. 93년부터인데 아마 지금 이제 수능을 보게 될 친구들이 대부분 수능보다 나이가 어릴 거예요. 수능이 나이가 더 많거든요. 혹은 여러분 어머님들 중에서 좀 나이가 좀 적으신 분들은 이미 수능을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건데 그때 나왔던 수능 시험하고 지금 수능 시험은 완전히 달라요. 자, 객관적인 난이도, 절대적인 난이도만 보면은 지금 시험은 너무 어렵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출제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어차피 기출문제는 모든 것을 다 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왔던 소재는 다 알고 있다는 전제로 깔고 가요. 깔고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 보세요.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때 A부터 Z까지의 모든 스텝을 다 밟으면서 풀면은 15번까지 풀면은 시험이 끝나 있어요. 근데 이미 누적된 내용도 너무 많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출제가 자주 됐던 소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미 학생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의 예고를 계속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소재는 무조건 다 챙겨 놓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자연계 친구들은 미적분 2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미적분 1을 몰라서야. 그리고 어차피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미적분 1에서 함수만 바뀐 거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는 다항함수량이 최고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고 자, 그럼 항상 대부분 모든 문제의 마무리가 다항함수로 끝날 거기 때문에 그냥 완벽하게 알고 가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자, 좀 알고 가시고 자, 그럼 기하 벡터 올해가 지나면 일단은 과목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일단은 과목이 생기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고3이 되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올해 제발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연계는 많은 차이는 없는데 인문계는 배울 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발 올해 끝내시고 저 기하 벡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선택 과목으로 가시는데 제가 예측을 하나 하면은 미적분 2 계속 이렇게 내면은 분명히 기하 벡터 선택이 늘어나요. 공간 벡터부터 단원이 날아갔거든요. 더 쉽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될 거고 자, 그다음 확률 통계.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확률 통계거든요. 자, 보세요. 인문계 친구들이 확률 통계가 더 시험이 어렵게 나와요. 올해 6월도 그랬고 9월도 그랬고 수능도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제 시험 보는 과목 중에서 자연계도 마찬가지, 인문계도 마찬가지고 가장 공부를 안 하는 과목이 확률 통계거든요. 이유는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생각은 시험장 가면 될 거라는 생각하는데 시험 집에서 안 되면 시험장에서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미리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미리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수업 때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보통 이제 제가 사이트를 체크를 했을 때 10월 말쯤에서 11월 초에서 가장 클릭수가 높은 강의가 모평균의 추정부터예요. 불안하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인문계 친구들은 제가 작년에, 올해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수업을 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가 미적분이는 더 이상 낼 수 있는 소재가 없다. 끝났어요. 낼 수 있는 것만큼 다 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 시험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21번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당황했을 거고 30번은 결국 뭐 할 때가 답일까? 접할 때죠. 그리고 또 이제 한간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저 아는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 평가원 검토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애들이 요즘에 문제를 너무 잘 푼다. 이유는 경계가 뭐 할 때니까? 접할 때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접할 때는 거의 저격을 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접하지 않을 때를 출제하더라도 경계는 뭐가 될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찍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 원래 이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언어 중에 하나가 경계거든요. 그 어떤 생각을 하는 그 단위로 쪼개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당연히 그 사고의 기준점을 일단은 잘 생각해서는 접할 때가 올해도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수학2는 올해로서 마지막이거든요. 과목이 사라질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확률통계는 여전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뭐 했던 얘기를 그냥 짧게 종합하면은 과목 가리지 말고 그 다음에 단원별로 이게 뭐가 나올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공부는 다 하셔야 된다는 점. 자, 아주 단순한 얘기고 자 그 다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나름 이제 수학을 가르치면서 그냥 뉘앙스는 딱 한 가지거든요. 보통 가장 중요한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세 과목인데 자 그럼 이제 이미 수능을 보신 친구도 알겠지만은 시험장 가서 가장 점수 보장이 잘 되는 과목은 수학이에요. 실제예요. 영어는 계속 89점이 나와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시험 자체가 합리적이거든요. 합리적이고 그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절대로 허투루 내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학생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할까부터 해가지고 절대로 편협하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 거고 자 그리고 약간 이제 좀 교과서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정상적으로 공부를 기출문제 포함해서 다 하시는 친구들은 시험장 가서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단 점수를 얻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수학일 거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나름 이제 인터넷에 나와서 한 가지 업적은 지금은 요즘에는 수포자란 말 거의 없거든요. 예전에는 수포자란 말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문과 친구들이 60% 아예 수학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뭔가 그냥 해도 일단 안 될 거라는 생각부터 하면서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제 예를 좀 들게요. 제가 어릴 때 수학 배울 때를 좀 기억해보면은 저도 이제 어쩌다가 여기까지 전공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로그를 처음 배웠던 적이 있어요. 로그를 처음 배웠는데 집에 가서 밥 먹고 다 까먹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다시 했는데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 근데 원래 수학이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죠? 처음에 배우고 나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중 가면은 자연스러워지죠. 그냥 언어예요. 언어랑 똑같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약속을 잘 지키고 잘 따라가시면 전혀 시험을 보는 대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나름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차트는 제가 이번에 캐스트도 그려놓고 다 그려놨는데 자 잘 생각해보세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개념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전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실전 개념은 제가 말을 붙일 게 없어 그냥 붙여놓은 거고 요즘에는 다들 실전 개념 말을 막 쓰더라고요. 많이들 쓰세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저 개념은 여러분 이제 보통 참고서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박스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만 보고는 절대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요즘 시험 같은 경우는 아예 풀 수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에 나와 있는 교과서만 봐도 난이도가 엄청납니다. 이유는 베이스가 평가원 시험이에요. 그 교과서 보면 스텝 1이나 뭐 스텝 2 뒤쪽에 가서 발전 문제 연습 문제 보면 다 예전 교육청 기출 문제 아니면 평가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용만 가지고는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수능 시험은 서편제가 아니에요. 서편제 아세요 혹시? 이게 자꾸 양동이 뒤집어 쓰고 이제 노래만 부른다고 가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개념, 개념, 개념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시험에서는 없어요.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상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었지만은 10년 전 시험지랑 지금 시험지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이 좀 약간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나는 어릴 때 그렇게 정석을 열심히 이제 보면서 공부했던 이제 시험 보는데 별 문제 없어요. 너는 왜 이러니? 이유는 그때랑 지금 시험이 달라서예요.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친척 이제 어르신 분 중에 이제 한 분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분도 이제 아이가 고3이 되거든요. 고3이 되는데 저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야 우진아 우리 때는 난 수학 안 했어. 그냥 버리고 딴 과목 열심히 했고 우리 그냥 다들 정서만 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연대를 가셨거든요. 그게 되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 당시 연대랑 지금 연대랑 아예 들어가는 난이도가 틀리고요. 그리고 사실상 사대문 안으로 대학을 가는 것 자체가 지금은 엄청 힘들어요. 그때랑 다르죠. 부모님들이 그걸 아셔야 될 텐데. 뭐 집에 와서 얘기하면 또 혼나니까 이제 그냥 적당히 말씀하시고. 자,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그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괴리가 많거든요. 그 어떤 식의 괴리냐면은 보통 참고서에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는 그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시험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내용들이 괴리가 너무 커요. 그러면은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야 될까? 저도 대학교 때 전공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게 여러분 대학교 가시면 사실상 여러분 이제 학원 수업 들었던 것처럼 수업을 해주지 않거든요. 굉장히 불친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보통 학생들이 본인 수업만 듣는다고 생각하고 과제를 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는 이건 이제 보통 수학이나 과학 과목이 그런 게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 또는 이제 학습한 내용하고 실제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이 괴리가 너무 커요.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까 하다가 저는 원래 수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저는 어릴 때 제가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영화 배우 될 줄 알았거든요. 연기파. 근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학생을 가르쳐야 되고 이제 책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능 시험을 이제 분석을 쭉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용은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막 특이한 내용을 암기를 시켜서 되진 않고 이 연결고리가 한 단계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간극을 좁혀놓은 게 실전 개념이고 그거 바탕으로 써진 책이 뉴런이에요. 뉴런은 제가 자랑을 좀 하자면은 작년에 99만 권이 팔렸거든요. 올해 목표는 간단합니다. 100만 권 넘기는 거예요. 그냥 소폭 조금 더 팔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혹시 현장 수업 오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학생들 못 적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필기를 해서 줘요. 이유는 여학생들은 뭔가 의욕에 넘쳐서 거의 한 17색, 18색 크레파스를 꺼내놓고 계속 필기를 하는데 문제는 집에 가서 안 봐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일단 귀찮으니까 안 적어요. 그럼 결국에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적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대본 쓰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짜놓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도 수업을 듣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수업 때 하는 얘기가 이미 교재에 다 써져 있어요. 이유는 그걸 써놨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이거를 애들이 뭐 더 잘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은 사실 요즘에 굉장히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살짝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읽고 이걸 스스로 잘 소화를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요약 정리된 것만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로 써놓는 거예요. 저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그렇게까지 문장을 써놨으면은 좀 잘 읽어보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런 교재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모든 책은 제가 다 쓰거든요. 제가 쓰는 이유는 제가 수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 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개념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저 실전 개념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문제까지의 범위거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특히나 올해 시험은 더 급속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유형과 킬러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낯선 문제를 어쨌거나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보통 좀 잘하는 재수생들이
앞에 있는 개념하고 실전 개념 무시하고 문제만 계속 풀면은 시험장에서 이것만 맞춰요. 그리고 보통 고3들은 여기까지 일단 가기가 힘드니까 개념만 하다 보면은 5등급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 자연계 5등급은 맞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인문계 5등급하고 느낌이 달라요. 자연계는 92점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틀려나가면은 그냥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떨어지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을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저 세 개를 어쨌거나 1년 동안 조화롭게 잘 끌고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수학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손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손이 굽어 있죠. 저는 무조건 제가 스스로 써서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는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래도 좀 애를 좀 쓰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엔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들 이제 목표란 바가 다를 거고 다들 생각하는 이제 그 지향점이 분명히 다르겠지만은 저 세 개를 조화롭게 1년 내내 쭉 하다 보면은 사실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수학만큼 시간이 잘 가는 과목이 없거든요. 저 수업하는 거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재밌어요. 그냥 연기하는 마음으로 가요. 그냥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이제 뭐 열심히 하는 것이 뭐 그냥 별 수 있나? 근데 다른 과목은 사실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괜찮은 것 같고 애들도 잘 따라온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즐겁게 연기하고 여러분 이제 밤마다 연기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올해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고 자 그럼 제가 자 이거 잘 찍어놓으세요. 이건 혹시나 필요하시면 찍어놓고 혹시나 필요할 것 같으면 잘 찍어놓으시는데 제가 게시판에 저희가 이제 저희도 게시판 성수기 저희도 게시판에 저희도 이제 질문 게시판이 있잖아요. 보통 성수기 저희가 성수기라고 얘기하는데 질문이 몰릴 때는 하루에 2,000개, 3,000개 정도 질문이 올라오고 보통 지금은 약간 비수기인데 지금도 이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제가 되게 답답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계획을 세워달라는 질문이 있어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점점 나이가 좀 들면서 지금은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한 바퀴가 넘었어요. 띠로 쳤을 때 한 바퀴가 넘었는데 애들은 왜 자신의 계획을 남들한테 세워달라고 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저는 자녀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녀를 가졌다는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요만큼만 해도 되는 건지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략적으로 여러분의 1년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건 제가 대치는 9년간의 경험입니다. 제가 김주영 선생보다 나을 거예요. 잘 보세요. 김주영 선생은 선생님이 아니고요. 그 스카이캐슬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제 잘 들어보시면은 자 여러분 이제 오늘 12월 며칠이죠? 자 이미 12월은 끝났습니다. 갔어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다음 주쯤 되면 또 이제 자기 생일도 아닌데 챙기는 날들이 있죠. 잘 챙기시고 보통 이제 겨울방학 이제 하고 나서 가장 고3들 이거 고3 기준이니까 잘 보시고 재수생 이거보다 더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고3 학생들이 가장 시간이 많을 때가 1월달하고 2월달입니다. 제일 시간이 많아요. 거의 풀로 시간이 다 나거든요. 자 근데 혹시 집에 지금 고3이 아닌 친구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1학년이나 2학년 친구도 있으면은 저 고3 흐름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 있어요. 단 내신 시험에 조금 더 치중을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은 원래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이 해보는 방법이 최고거든요. 그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막 이제 뭐 몸이 안 좋을 때까지 하라 이제 그게 아니고 결국에 경험치 싸움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은 여러분 치킨 굉장히 잘 먹죠. 이유는 뭘까요? 많이 먹어봐서 어디 지점에 어떤 걸 시켜야지 가장 맛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똑같아요. 자 근데 좀 안타깝지만은 1, 2학년 또는 이제 예비 고3들은 저 1월달하고 2월달에 하는 공부가 무조건 실패할 거예요. 뭐? 그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실패할 건데 자 저 실패가 괜찮습니다. 어차피 매일매일 실패하게 될 거고 여러분 오늘도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해나가면서 분명히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나 어릴 때 이렇게 공부했었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패한 기억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실패했어요. 근데 365일 중에 저도 기억나는 날이 몇 개가 있거든요. 원래 과거는 미화가 되는 거고 좋은 기억만 나오고 긍정적인 기억만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도 한 3-4일 정도는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내가 세웠던 계획 그리고 내가 했던 그 공부가 모든 게 다 조화롭게 딱딱딱 맞아떨어져서 아주 잘 됐고 아주 이제 그냥 이제 너무 좋아. 그냥 그런 날은 며칠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교 때 공부를 쭉 하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지만은 제가 남는 기억 딱 한 가지예요. 매일 실패하거든요. 근데 이 실패를 하면서 보세요. 당연히 실패를 하셔야 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실패했다는 느낌이 안 들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공부는 뭔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진 않지만은 너무 가야 될 길이 길거든요. 지금 사실 당장 봐도 오늘도 이제 마음가짐 뿜뿜 다질 거예요. 아 그래 씨발 열심히 하자. 그래 내가 수능을 씨발 부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분명히 이틀만 지나면은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 또다시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그 실패에 이뮤니 생기면 안 됩니다. 면역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실패를 하신 다음에 대처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왜 내가 실패했는지 대해서 아주 짧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성을 길게 하는 거는 반성이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고문이에요. 고문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왜 망했나에 대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보통은 이럴 거예요. 왜 오늘 하루 공부가 망가졌나 생각해 보면은 전날 너무 늦게 자서. 근데 여러분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수면 줄이시면 안 돼요. 7시간 이상은 계속 꾸준하게 자셔야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펑션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공부를 하신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실패를 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일단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실패를 하면서 경험치가 쌓이면서 더 단단해지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실패했거든요. 이유는 어제 늦게 잤거든요. 근데 보통 늦게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뭐 대단히 이제 뭐 화려하게 살 것 같고 그러죠. 똑같아요. 저 건물만 몇 개 있을 뿐이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똑같아요. 저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뭐?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일단 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무리했던 이유는 제가 어저께 이제 광주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은 잠이 더 안 오거든요. 그래서 수업 준비를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4시 반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제 그걸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일단 잤어요. 그리고 이제 알람을 양아치죠. 알람을 8시 반에 맞춰놨어요. 그러고 나서 12시 반에 일어났어요. 쓰레기.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좀 주문하는 거는 그날의 공부가 성공적이라 느껴지고 오늘 되게 잘 된다고 해가지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딱 끊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도 수업 끝나고 나면 정말 집에 빨리 가면 10시 반, 조금 늦게 가면 11시 조금 넘는데 저는 대체로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저는 집에 가자마자 그 버리는 시간이 너무 싫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통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은 일단 이유는 모르겠는데 배가 고파요. 그리고 그냥 무중력에 계속 뭘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텔레비전 보다 보면은 우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 2시, 3시 되는 거 1도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와서 반성을 합니다. 나는 오늘 쓰레기였나? 맞아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앉아서 다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그 무중력같이 빨려 들어간 시간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 가자마자 앉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지켜도 하루에 2시간이 생기거든요. 집에 가면 11시인데 아 씻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계속 더러워져요. 일어나서 씻던지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집에 가자마자 앉습니다. 이거를 1년 내내 좀 지키세요. 그리고 절대로 자는 시간을 2시 뒤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1시 X분에는 무조건 자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날의 공부가 잘 된다고 해서 그날을 너무 흥분해서 많이 쓰시면 어차피 그 다음날 영해갈 것이고, 자 그리고 이거는 괜찮은 방법이거든. 공부가 정말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정말 안 되는 날. 매일매일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정말 안 되는 날은 그냥 자세요. 그게 더 플러스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 못하거든요. 저는 인텐시브 컨트롤 프릭이라서
모든 게 완벽한 상태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로 교재 같은 경우도 저는 제가 인쇄소에 직접 가서 그 교재가 나오는 순간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타인은 지옥이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여러분 이제 그 일정하게 시간을 맞춰가면서 학습을 하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쪽 지금 너무 소외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 갈게요. 기다리세요.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제가 그럼 이제 다시 우리 달력을 보고 간단히 좀 정리해드릴게요. 1월달, 2월달에 많이 실패할 거야. 근데 괜찮아. 왜? 수정하고 내가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잘 반성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3월달이 되면은 보통 고3들은 다른 선생님들 뉘앙스만 좀 다르겠지만은 대부분 겁을 주시거든요. 3월달 성적이 대부분 수능 성적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시지만은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분들은 전체 한 클래스를 컨트롤 하셔야 되니까 입장이 좀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은 수능 성적이 3월달 시험 성적보다 안 좋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시험 범위가 다르거든요. 실제로 달라요.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 3월달 시험은 이미 겪은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수능 시험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공부를 하는 과정 중간에 잘못된 지점을 짚어나가는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지 이걸 잘 봤다고 흥분하셔야 안 되고 못 봤다고 일단 너무 또 흥분하셔야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잘 컨트롤하시고 3월달도 그나마 시간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활용을 잘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1월달, 2월달, 3월달 해가지고 이걸 통짜로 다 쓰면 100일이에요. 자, 근데 이 100일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제가 유런을 보통 길게 수업하는 걸 10주라거든요. 그게 77일이에요. 또는 70일이거든요. 그럼 뭐냐. 저 100일 동안 여러 번의 실패를 할 거고 많게는 100번의 실패, 적게는 일단 50번의 실패 정도 하겠지만은 이거를 극복을 하시고 나서 빨리빨리 일단 잘못된 점을 일단은 얻어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체 고등학생들을 봤을 때 어떤 책이나 교재 또는 과목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끝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앞부분만 하다 그냥 다시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는 원래 수학이랑 과목이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자꾸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지체하지 말자는 게 공부를 하다가 뭔가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어느 정도 일단은 나름 퉁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원래 교육과정 자체가 계단식으로 서술이 돼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을 앞으로 끌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이제 수학이나 과학류나 자연계류의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은 두서없이 갑자기 확 넘어가는 경우 분명히 생길 건데 자, 뒷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일단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고하셔야 돼요. 자, 이러시면 안 돼요. 되게 잘못된 태도인 게 뭔가 하나를 파고드는 거는 괜찮지만 사실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이유는 오늘 또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퉁을 치고 나서 일단 가는 것도 중요하고 자, 무조건 시작해서 끝내는 것까지 일단 보셔야 돼요. 자, 추천을 드리는 거는 1월달, 2월달, 3월달 해서 자, 전 과정을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전 과정을 두 번 정도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익숙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 얘기를 또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4월달은 혼란스럽죠. 중간고사 보셔야 되고 잘 보셔야 되고 그럼 4월이 없어져요. 자, 그리고 5월달은 제 매년 경험상 학생들이 가장 공부를 안 한 이유가 가정의 달이니까. 그리고 사실 힘들 법도 해요. 왜 그러냐. 1월달, 2월달 아무튼 힘들었고 3월달도 힘들었고 4월달 시험 봤으니까 5월달도 날씨도 좋고 이제 기분 이상하고 막 좀 해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하는데 5월달을 버리시면 안 되는 게 5월달에는 사실 깔끔하게 6월달 시험에 대비를 하셔도 괜찮거든요. 6월달 시험은 좀 잘 볼 가치가 있긴 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6월달 시험, 9월달 시험, 수능 시험이 뭐 대단히 일단 연계성이 있지는 않으나 그래도 일단 괜찮은 시험지 한 세트가 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중간 정화하기 좋기 때문에 자 5월달은 딴짓하지 마시고 6월달 시험을 그냥 인텐스하게 대비하셔도 내신 시험 보는 것처럼 대비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6월달 시험 보고 나면은 또 기말고사가 또 있어요. 그럼 또 이제 시간이 없죠. 그럼 고3들은 이게 쭉 가다 보면은 보통 10개월, 11개월 얘기하지만 실제 남는 시간은 200일도 안 되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월달, 2월달, 3월달 합치면 100일이에요.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때 정말 많이 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7월, 8월이 고3들은 핵심이에요. 재수생들은 조금 입장이 다르지만은 제가 단연간 고3들을 가르치면서 얻은 결론은 고3들은 약간 좀 늦어요. 제가 사실 수업하기 제일 힘들 때가 겨울 개강할 때거든요. 일단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고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즐겁게 하려고 연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3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흘러 가서 어느 정도 일단 과정을 스스로 일단 잘 끝내면서 가다 보면은 7월 달 되면은 이제 각이 잡혀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제가 이제 드립을 칠 게 없어서 7월 달 가서 안 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사실 드립을 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게 드립 치면은 쳐다봐요, 이제. 왜? 자기들도 급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수업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7월달, 8월달에 고3들은 공부를 다시 합니다. 그럼 정말 성적이 폭발해요. 이때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결정되기 때문에 저 시간을 잘 쓰셔야 되고, 물론 7월달, 8월달도 풀로 다 쓸 수 없지만은 나름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일단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고, 9월달 시험을 일단 보고 나면은 거의 이제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도 멈추시면 안 돼요. 9월달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는 학교가 많을 건데 시간이 많습니다. 상제 또 시간이 또 많거든요. 자, 그럼 공부의 밀도가 달라져요. 잘 보세요. 1월달, 2월달에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설프게 아는 상태에서 저 100일을 지내는 거랑 9월달 시험 보고 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단계에서 일단 공부를 더 밀도 있게 하는 거는 완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저때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요. 저때 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수학을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안 합니다. 오히려 모든 과목을 다 완벽하게 밸런스를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부분 시험 보는 모든 과목을 밸런스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요.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끝내거든요. 근데 원래 공부는 말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시면은 성적이 안 올라요. 모르는 걸 해야지 성적이 오르는데 고3들은 약간 좀 이제 타성에 젖어서 너무 고급스러운 말 썼는데 잘 들어보세요. 고3들은 보통 다 같이 다들 공부를 하니까 아,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뭔가 하기는 해요. 근데 자기가 아는 것만 계속하거든요. 노동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모르는 게 무조건 70%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탐구가 되고 실력이 느는 거기 때문에 목표를 조금 크게 세우실 필요도 있다는 거. 자, 대략적으로 1년이 이럴 거고 실제로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걸 좀 감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재발하고 매년 나오는 얘기는 아, 올해 고3들은 빠가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매년 빠가예요. 그거는 진짜 들을 얘기도 아닌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고3을 처음 겪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건 다른 데 얘기 잘 안 하는데 혹시 자기가 집에서 고3이 되는데 첫째인 사람들은 엄마 아빠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럼 타입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는 사람, 그리고 아, 난 모르겠다 가만히 있는 분들. 근데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절대로 감정 소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집에서 싸우시면 안 돼요. 엄마가 시비를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엄마도 몰라서 그래요. 엄마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듣지 마세요. 그게 제일 괜찮은 방법이고, 그 오히려 어머님들이 이제 고3을 이미 겪으신 학생들은 또 다른 혼란이 또 찾아오거든요. 이게 현대사회가 계속 혼란스럽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신 경우도 꽤 있어서, 자, 아무튼 이제 본인 스스로 일단은 중심을 잘 맞춰야 되고 기분이 계속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쓸데없는 싸우지 마시고 친구랑 뭐 먹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저 이거 저예요. 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 학교 기숙사 뒤에 호수가 있었는데 그때 가뭄이 와가지고 호수가 말라서 이제 오리 두 마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를 계속 쫓아오길래 제가 이제 뒤에서 키웠거든요. 키워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배가 부르니까 또 어디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넘게 좀 키우다 할 땐 갔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어차피 여러분 사시면서 남들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일단 학교에 왔을 거라서 그거에 대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저 입시할 때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그때 당시에 한 6만 5천 명 정도 지원해서 900명이 뽑혔거든요. 그래서 일단 왔으면 다들 어떤 방식으로 가네 분명히 일단 대단한 친구들이 왔을 건데, 제가 너무 놀랬던 거는 다들 너무 여유로워 보여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학교에서 약간 특이하게 할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스탠퍼드 덕 신드롬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오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떠 있지 않거든요. 계속 발길질을 해야지 일단은 계속 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서 느낄 건 뭐냐. 남들과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이럴 수는 없거든요. 남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네 할 일 해라 라고 하기에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신경을 쓰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당장 독서실이나 도서관만 가더라도 옆에 친구가 뭐하는지 계속 이러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느끼실 건 뭐냐면 여러분이 힘들면 남들도 힘들 거고 분명히 다들 비슷한 강도로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할 건데 자 남들이 하는 걸 보고 거기에 쫓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된다는 점. 그러시면 자가 발전이 힘들어지거든요. 저 대학교 때 그냥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 결국에 내가 발길질을 계속하면서 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남들보다 나아지는 것보다는 사실 현상 유지를 하려고 계속 떠 있었는데 그게 앞으로 나아가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발길질을 하시되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그리고 그냥 조언도 하지 마세요. 그냥 네 할 일을 하시되 분명히 보일 거거든요. 그냥 본인 스스로 계획을 맞춰놓고 그대로 일단 가시는 게 맞기 때문에 너무 주변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점은 학생들이 요즘에 계속 남들 하는 걸 쫓아다 보니까 책 한 권을 제대로 못 봐요. 보통 이제 수능이 끝난 고3들은 집에 이제 재활용 버릴 거 보면은 거의 뭐 나무야 미안해 이 정도거든요 거의. 그렇잖아요. 본인이 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선생님의 수업 또는 본인이 선택한 교재가 제일 좋은 책일 거고 그걸 여러 번 정확하게 보는 것이 나을 거기 때문에 자꾸 이거야지 저거야지 팔랑팔랑 되시면 안 된다는 점. 자 그걸 이제 기본 태도 일단 가시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마지막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수업 때는 절대로 하지 않는 얘기인 게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뭐 나는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입시는 무조건 짧게 끝내셔야 돼요. 정말 짧으면 1년 정말 또 조금 더 하면은 그래도 일단 적당히 해서 무조건 끝을 빨리 내셔야 되는 게 예전하고 다르거든요. 저 대학교 갈 때만 해도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시기였냐면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과를 가는 거에 거의 집착하던 시기였어요. 굉장히 집착하던 시기였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빨리 발전이 되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장 대학만 잘 가서 남들을 부시고 올라가면 무조건 잘 될 거다 무조건 너네가 원해도 될 거란 얘기를 아예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느낀 것만 해도 왜 그러냐면 저 객관적으로 대학을 잘 나온 사람인데 제 동창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삶에 대한 만족도가 틀리고 하는 일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제 동창들 다 포함해서 주변 사람을 봤을 때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냥 열심히 해요. 실제로 정말 많이 해요.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희 조교 친구들을 뽑아봐도 학벌이 좋은 친구들이 어릴 때는 일을 잘해요. 이유는 많이 열심히 해봤으니까. 그러면은 자, 생각하는 완전 캐파 자체가 다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지금 하는 공부가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사실 이 생각 많이 들 거예요. 이게 나중 가서 뭐 해먹지? 맞아요. 아무 쓸모없어요. 아무 쓸모없지만은 이거를 한 과정을 돌아서 내가 뭔가를 했다는 그 과정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 10년 전만 해도 대학교 들어갈 때 유튜버란 직업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실제요. 그런 직업은 아무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럼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정말 성인이 돼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 그때 현대사는 분명히 더 빨리 발전돼 있을 거니까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학을 잘 가야 되고 못 가야 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고3 1년을 정확하게 잘 투자를 스스로 잘 하시는데 이걸 단순하게 조원대학 가가지고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서겠다보다는 내 나중에 뭘 할지는 모르지만 내 나중에 배추를 팔지 뭘 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역량이 발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 이제 이해 잘하게 말씀드리면은 유튜버만 봐도 대충 하는 게 아니죠. 딱 봐도 머리가 엄청 좋은 게 탁 느껴지거든요. 분명히 구성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정말 그쪽에 발달된 친구도 있겠지만은 이게 노력 없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당장 나가서 뭘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주어진 내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거를 제일 잘 한번 겪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의미로 공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는 거 물론 좋죠. 근데 저도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좋기는 한데 누구한테 좋은가 보니까 그냥 저 혼자 좋은 거예요. 저 혼자 좋은 거고 제가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학벌은 점점 붕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뭘 할지 모르겠지만은 학벌을 벗어나셔서 그거보다 더 능가하셔야 돼요. 학벌보다 여러분이 더 커지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뭐든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고3이 되고 수능이랑 관문을 나름 통과하셔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빨리 끝내세요. 자꾸 이게 고여 있으시면 안 됩니다. 20대가요. 저는 정말 살면서 단 한 번도 탈선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계속 왔는데 저는 사실 20대가 지금 와선 좀 아쉽거든요. 제가 30대가 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제가 20대가 아까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공부만 했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도 거의 쉬질 않고 계속 일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20대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뤄서 빨리 성공을 하던 나중에 성공을 하던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정확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공부하는 게 맞고 결국에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센스가 있어야지 뭘 하던 일단은 본인이 만족할 정도의 성과를 낼 거니까 지금 단순하게 내가 아씨 미분하고 적분하고 씨 나중에 두부 살 때 씨발 적분 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조화가 맞춰서 여러분 본인을 만들 거니까 아 그냥 나를 단련해가는 어떤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말을 제가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든 간에 사회면 말고 유명해졌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구속되어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저는 사실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그냥 이제 단순하게는 그냥 학원 강사지만은 저는 되게 제가 강사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 사람은 왜 스탠포드 나와서 왜 학원 강사하고 있지? 학력 위주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26살 지나가면서 마음이 딱 바뀌었던 게 아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걸 하려고 태어난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나는 코치니까 분명히 내가 가르친 친구들이 나중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분명히 돼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계속 뒤에 있을 거예요. 뒤에 있을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하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보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공부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시키는 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단순하게 입시로 만나서 입시로 딱 끝내시고 더 훌륭한 사람이 앞으로 되길 바라고 정말 제가 이 일을 선택하고 계속하고 있는 게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수업에서 봅시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